안녕하세요. 앞서서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방법을 말씀을 주셨고 저는 시스템적으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특허 공부법은 우리 정진환 변리사님이 잘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가 1차 종합반도 그랬지만 종합반은 시행착오는 분명히 적어요. 단과할 때보다. 그래서 내가 그냥 1년 안에 모든 거 쏟고 결판 보겠다. 이런 분들은 요즘 추세가 무조건 종합반으로 오고 있어요. 저희가 변리사 스쿨은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종합반이란 과정 자체를 제가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1차 종합반이나 2차 종합반이나 운영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인마이제이 독서실 하면서 거기서 독서실 망해가갖고 처음에 독서실 누가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모아갖고 그 독서실 멤버들 대상으로 그룹 과외 비슷하게 첨삭을 해줬어요. 그게 우리 2차 종합반의 토대예요. 1차 종합반 말고. 그렇게 해갖고 그거 수석 나와버렸죠. 그래서 인마이즈의 수석 그거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시작된 게 종합반, 2차 종합반이고 1차 종합반은 그거보다 더 먼저 했었고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석 합격한 친구 자체를 제가 직접적으로 첨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험생의 현실적 실력,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자꾸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법들을 고민들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석박사 코스예요. 그게 아니고 1등만 하면 영광이잖아. 1등을 갈 수 있는 답안지의 현실적 한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차 답안지를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그런 공식적인 걸 특허만이 아니고 종합반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지도를 할 겁니다. 1차 종합반하고 뭐 비슷하게. 그리고 저거는 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차 종합반. 우리가 2차 종합반이 동차 종합반하고 기득 종합반이 있어요. 기득 종합반은 8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건 동차 종합반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대상에 당연히 이제 2차 합격을 하시려고 하는 이제 동차분들인데 아직 1차 시험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근데 내가 1차 시험은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이게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차 기본 강의나 이런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2차를 달리다가 1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은 순수하게 이제 2차 분들과 플러스로 이제 뭐 1차가 아쉽게 된다 하더라도 2차를 초반에 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특상 세 과목 전부 하는 것도 있고 특상만 하는 것도 있고 민특만 하는 것도 민상만 하는 것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열람실 제공이나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이 되는 거고요. 수업을 어디까지 들을 수 있냐 이거에 있어서 선택권을 좀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1차 종합반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할 거고 2차 종합반은 이미 기득 종합반이라고 저기 별관에 있죠. 그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핸드폰 걷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열람실 안에서, 그러니까 2차 종합반은 별관에 이 강의실 안에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우리 1차 종합반처럼 위에 그런 열람실은 아니고, 근데 그 강의실 안, 그러니까 열람실 안에서는 핸드폰을 꺼내시면 안 돼. 그래서 누가 핸드폰 꺼낸다면 저한테 이제 신고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같이 해주자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걷어주셔야 돼. 별관에 핸드폰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내주셔도 되고 그 데스크에, 아니면은 별관에 이제 사물함 배정될 겁니다. 거기다 넣고 들어가 주세요. 다 같이 위해서야. 그 다음에 데일리 암기자료는 1차 종합반에서 주문 빈칸 줬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암기자료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거를 출책처럼 통계치를 좀 만들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기만 그러니까 1차 종합반 하셨던 분들은 가져가기만 했었는데 2차에부터는 올해부터는 이게 아예
그 통계표를 해서 출첵처럼 한 사람 안한 사람을 공지할 조금 더 자극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데일리 과제가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 마찬가지로 조별 상담 그 온라인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또 1차 종합반 하다 오신 친구들도 있어서 가끔 제가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별로 상담 진행합니다. 저희가 한 주는 6명에서 7명 정도를 모을 거고요. 제가 개별 상담했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별 상담을 바꿨어요. 조별로 할 거니까 같이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전용 특강 이게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죠. 제가 교수님께 가면은 폴더 인사라고 그랬죠. 120도. 120도 인사하고 정말 사정사정해서 출제자 교수님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종합반도 들을 수 있고 2차 종합반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2차 종합반이라는 건 동차 종합반, 기둥 종합반 합친 건데 다 들을 수 있는데 강의 내용은 사실 2차야.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죠. 1차 종합반 때부터. 그래서 교수님 특강이 저희 2차 동차 종합반, 기둥 종합반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올해도 일단 중앙대학교 이규 교수님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교수님들 더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더 확장시켰어. 제가 아주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비용 지출도 상당히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블 이상으로 제가 돈 썼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출제 예상 쟁점 특강하고 답안지 작성법 이렇게 특강만 두번 했었어. 그러니까 공부법, 답안 작성법이랑 제일 시험 임박해서 출제 예상 쟁점 정리 이거 한번 특허법 다 나와갖고 또 난리였었죠. 저희 특강에서 올해는 그거는 당연히 하고 하나 더 추가했어요. GS 교수님 GS 이게 뭐냐면 여기 1차 보시고 오셨잖아. 지금 1차가 저게 제가 수업 시간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교수님들 중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화내갖고 잘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없다고 그 나한테도 메일 왔다 그랬잖아요. 그 출제 메일. 그 정도로 이거 지금 실무가 꼈습니다. 제가 문제 경향 보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문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강사들은 그 전년도 기출의 분석을 하고 그 스타일에 맞게 강의를 제공을 해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들, 뭐 전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보겠지만,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은 해야 쫄질 않아. 쫄지 않아야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스타일 문제 한번 할 겁니다. 올해 추가된 게 교수님 GS 할 거예요. 교수님 GS를 3월, 4월, 5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6월에는 과목도 모아서. 그게 지금 날짜 픽스됐어요. 근데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교수님께서 와서 특강하는 날짜가 픽스됐고 여러분들이 GS 쓰는 날짜를 아직 못 정해서 공지를 안 했는데 그 이제 공지 들어갈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교수님 문제로 써.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해. 채점을 해서 중위권 친구랑 조금 상위권 친구 이걸 교수님께 답안지 드릴 거야. 그럼 교수님께서 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고 답안지 보면서 나라면은 이렇게 쓰면 점수 더줄 거다. 답안 고득점 방법 말씀 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1차 객관식이잖아. 2차 주관식이에요. 답안 채점 기준도 주관적이라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제 동영상이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사들이 법학 전문 그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있는지 보라고요. 없잖아. 법대 경험이 없다고요. 석사나 박사는커녕 법대 경험이 없다고요. 그런 강사들이 잘못된 채점 기준을 강의 시간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써야 된대요. 그게 지금 2차의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교수님의 채점 기준을 아세요? 이건 논술이다 보니까 채점 기준이 주관적인데 교수님의 채점 기준을 가야 될거 아니야? 그분들이 채점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게 법대 법도 모르는 강사들하고 전혀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락이라는 일반적 목차 구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아이락이라는 목차도 없는 강사들이라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GS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더 좋다를 첨삭을 해줄 겁니다. 이 과정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해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교수님 특강. 출제 예상 쟁점은 종합반 전용 비공개 강의고요. 그건 매년 그렇게 해왔듯이. 근데 GS는 이제 일반 분들도 받긴 할 거예요. 종합반 분들도 하고 GS 꼭 연습해 보세요. 거기서 뭐 정진환 변리사나 저나 아니면 우리 다른 강사님들하고 출제 스타일이 다른 문제를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완전 다른 경향성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이규 교수님께 제가 그래서 이규 교수님이 원래는 민사소송법 대가십니다.
원래는 중앙대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민소대 가세요. 민소 특강하시면 말씀 정말 잘하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특허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민사법 베이스의 분들의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실무 베이스의 교수님들 출제하고.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할 수 있게 모셨습니다. 날짜 정해지면 공지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전용 특강.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혹시라도 1차 점수가 좀 안 된 분들은 1차 강의도 나중에 제공을 합니다. 동차 종합반이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7월 말에 보잖아요. 근데 12월까지가 뭐냐면 혹시 이제 1차 안 되신 분들은 동차 종합반 하면서 6월이나 7월까지는 2차 과목 달리시다가 7월 이후부터는 이제 1차 과목 특화고상편 1차 과목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들을 수 있게 하고 이제 동차 종합반 하셨는데 2차가 좀 안 되신 분들은 그 12월까지 또 2차 강의 할 수 있게 강의는 12월까지 제공이 돼요. 다만 이제 열람실은 12월까지는 아니고 열람실은 아마 7월까지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또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차 강의 제공이라는 거는 12월까지가 그런 의미예요. 다른 자세한 사항은 공지글 또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도 편하게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종합반 회원수 압도적 1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1차나 2차나 종합반 회원수는 저희밖에 없고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일단 뭐 천천히 하나 보면 과정별 과목에 대한 모든 강의 무제한 제공. 이걸 이제 1차 종합반에서도 경험했죠. 2차 종합반에서도 듣고 싶은 강의 한번 들었다 또 들었다 또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강은 뭐 현장도 또 오고 싶으면 또 오고 이래도 되고요. 진도에 맞는 테스트하고 첨삭 진행이라는 게 그 매일 과제. 올해부터는 하여튼 통계치에서 여러분들은 더 자극받을 수 있게 공개하려고 하고요. 현장 강의 수업 자료 출력 및 제공은 너무 많이 와서 프린트 요청하지 마세요.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종합반 친구들하고 다르게 또 추가한 서비스인데요. 2차 GS 답안지 보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제 답안지를 나중에 볼 수 있게 지금 실력과 나중 실력을 대비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한 친구들도 있길래 그래서 지금 거를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내가 보관하기 좀 그러니까 학원에 그 저장해 주세요. 그 뭐라 그래? 우리가 그게 되는 거지. 그건 뭐라 그러지? 가상에다 저장하는 거? 그걸 해드릴게요. 그 드랍박스 같은 거. 원드라이브 같은 거. 그거 원하시면은 학원에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개별 그 저장 공간을 해드렸다가 요청하시면 드려서 비교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추가됐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개별 청사하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알죠? 우리 그 주말마다 2차 스터디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허법 일단 하고 있는데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사례지엔 등과 외우면 그걸로 퍼즐 맞추기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사례지엔 등 외우는 게 관건이 되는데 그거를 같이 외우게 해드리려고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웬만하면 좀 참석을 하시고 그 외에도 하여튼 각 강사님들하고 개별 참사 이런 거 상담이 좀 가능하고요. 1차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습관리 출결 체크는 지금 1차 종합반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또 OT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차이점 생겼어요. 저희가 여기 기존 1차 종합반 분들은 아시죠? 그 지문을 해놨잖아요. 그걸로 아예 출첵을 하려고.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지문으로 하고요. 현장에 못 오시는 뭐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카톡으로 출첵 인증 사진 해서 똑같이 공지하고 우수자 분들은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근데 이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야 돼. 야, 커피 쿠폰 니나 받아라 하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제에 대한 통계표하고 출책에 대한 통계표는 여러분 자극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분위기가 니나 해라? 이래버리면 자극이 안 되잖아. 다 같이 동참하려는 그런 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스터디 그룹 조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 여섯 분에서 일곱 분씩 이제 만들어 드리니까 같이 예, 논의하시면서 스터디 진행하시면 되고. 아, 그 다음에 변경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올해 1차 종합반 분들은 인마이제인 룸에 배정되거나 룸을 이제 그냥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꿨어요. 바꿔서 룸은 유료화 했습니다. 대신 할인 쿠폰을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비용적 부담이 없게 일반인들은 정상 가격 내고 종합반 분들은 할인 쿠폰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유료화 됐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스터디 가능하고요. 데일리 암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좀 과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통계치 만들 거고. 생활관리, 이 학습 상담은 조별 그 상담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제 개별 상담 안 할 겁니다. 안 오니까 조별 상담으로 할 거예요. 핸드폰 쓰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그런 논란이 있으면 또 봉기야. 봉기 일어나면 제가 제압하러 갈 건데, 어쨌건 다 같이 좀 저 도와주셔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한 거야. 핸드폰 하면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마찰이 없게. 뭔지 알죠? 아, 나는 냈는데 왜 쟤는 안 내? 이런 거 없게. 핸드폰 잘 제출해 주시고. 아, 종 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샘플 했는데. 아, 지금 이미 2차 종합반 분들은 종 치고 있어요. 별관에 있으셨던 분들은 알죠? 종 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종 치기 전까지는 화장실이 급해도 좀 참아주는 거야. 참다가 종 쳤을 때 같이 움직이고. 이 취지는 제가 원하는 거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고 순공부가 중요하다. 순공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잠깐 누가 움직이고 하면 순공부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집중 공부 시간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2차 종합반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별관 가시게 되면 종 칠 거예요. 종 치는 시간 지켜주시고. 조별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거고요. 연 3에서 5회가 이게 이제 하여튼 핵심이에요. 우리의 가장 핵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는 객관식이어서 논란이 없어요. 근데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채점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사들은 법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너는 어떠냐? 저는 그나마 법대 출신은 없지만 저는 심판소송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는 강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게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채점하신 분을 모셔야 돼요. 그게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최영덕 박사님 직접 채점하신 분이고요. 우리 방금 전에 그 설명하셨던 분. 그분 기준은 꼭 절대적으로 믿으시고요. 그분이 수석 배출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 채점이어서 그래요. 거기에 맞게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 이거 전부 다 출제하신 분들만 모십니다. 우리 이 교수님 다 출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올해 특별하게 교수님 GS 처음으로 시작할 거니까 그거 도움 꼭 받아보세요. 꼭 다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 GS만이 아니라 교수님 출제 예상 쟁점도 할 거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래도 교수님이 언변이나 깊이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한국 강사들보다. 확실히 더 대단하세요.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교수님들 제가 모실 거고요. 이거 날짜 거의 다 잡혔으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강사진 모의고사인데 그 1차 모의고사하고 비슷한데 1차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한번 보고요. 이 모의고사 비슷한 거고 이것도 모의고사네요. 강사님 모의고사도 참여는 하시되 교수님 건 꼭 참여하세요. 신경 많이 썼으니까. 고퀄리티 동영상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채널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학원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품질을 드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사진은 2차가 중요한 게 또 나오고 있지만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분한테 들으셔야 돼요. 그게 민사소송 최영덕 박사님이고 특허 상표 같은 경우는 교수님 모셔오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1대1 질의응답 및 대면 첨삭은 이거는 뭐 이제 단과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개인 카톡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다 좋은데
또 바쁘다 보니까 종합반 분들만 개인 카톡을 받고 있고, 이제 단과 분들은 개인 카톡이 좀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후순위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반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필요하시면은 조별 상담 일정이 다 공지가 되지만 그거 이외에도 카톡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들도 종합반이요 하면서 질문 주시면 그거 먼저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우펄 강사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권을 많이 부여를 드렸어요. 민특상 다 하셔도 되고, 뭐 민상 하셔도 되고, 민특 하셔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상을 했어. 근데 특허를 그냥 주니까 한번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할인 적용이 되니까 그것도 베리사스쿨의 카톡 채널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최영도 박사님 꼭그 다만 첨삭 기준에 대해서 많이 하여튼 참고하세요. 강사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채점하신 분이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동영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상보 변리사하고 이제 아까 정진환 변리사도 와서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박상보 변리사, 정진환 변리사가 작년이죠. 적중률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맞춘 거, 기출 적중한 거. 그래서 신규 강사님들 것도 많이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여기 써 있는 분들은 그 이제 종합반 오시면은 이제 들을 수 있는 분들이고, 이제 정진환 변리사님도 할인 적용을 받아서 할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반에 특허가 민소 특허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강의들은 이제 제한 없이 무료로, 그래서 상표까지 한다. 그럼 여기 있는 강의들은 제한 없이 무료로 할수 있는 거고, 우리 정재한 변리사님 거는 할인 제공으로 가실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재한 변리사님하고 박상보 변리사님이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과학 모셨어요. 뭐, 이건 워낙 열정 있고 대단하신 분인 건다잘 아시죠? 예, 3월부터 기본 강의 들어갑니다. 날짜는 다 나왔어요. 지금 시간표도 다 나왔어요. 그 3월 시간표 그 시간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아마 월수금 오후 시간일 거예요. 그때 특허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시작을 해서 이론 강의 하고요. 그다음에 이론 강의를 아무래도 기득 친구들, 지금은 동차 친구들인데 기득 친구들처럼 자세한 시간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그 빠르게 한번 돌리고 문제풀이도 바로 갈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못 씁니다. 못 쓰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공식을 잡아드릴 거야.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공식대로 그냥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동차 합격권 점수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도 못쓸 거예요. 모의고사도 못쓸 거고요. 실전지에서도 못쓸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동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마무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차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못쓸 건데 따라와서 저 뭐예요? 그럴 수 있을까 봐 이런 걸 말씀드려요. 제 강의만이 아니라 민소 최영덕 반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괜찮아. 강사님께 GS 문제 혹시 미리 줄수 있나요? 해갖고 답을 미리 외우는 거야. 외운 걸또 써. 그것도 되게 도움됩니다. 동차 때는. 모방이 일단 첫 번째예요. 모방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근데 동차 때는 모방하다가 끝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은 답안지를 쓸때 목차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목차를 드릴 거예요. 목차 보고 쓰라고. 내용이라고 쓰는 연습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거지로라도 쓰셔야 돼. 그런 거 자세한 것들은 또 상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폼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이거 최영도 박사님, 아주 검증된 프로그램이니까 잘만 따라오세요. 이거 최영도 박사님 솔직하게 아마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야, 너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수소까지 갈수 있다. 원래 진짜 배기가 쓴맛이잖아요. 그거 뭐라고 표현하지? 뭔 느낌인지 알죠? 진짜가 쓴맛이잖아. 그런 보배시라고요. 최영도 박사님. 잘 따라오시고. 여기서 이제 많이 상처를 받았다. 그럼 제가 격려 위로 많이 해드릴게요. 격려 위로 하면서 저하고 이제 하고,
박상도 변리사하고 여기 좀 정준환 변리사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말해서 정준환 변리사는 못 뜨는 게 아니고 할인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요. 이건 아까 이제 나왔던 코스들이고요. 그다음 이건 이것도 뭐 강의 일정이나 여기는 그거네요. 여기는 그 동차 종합반이 끝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차 종합반 분들 중에는 1차 시험이 좀 아쉽게 안 된 분, 1차 시험은 됐지만 2차를 7월에 봤지만 동차 합격이 이제 200명 중 10명 정도 나오는데 좀 안 된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1차가 안 된 분들은 1차 강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다 되는 건 아닌데 특허상표 제 거하고 영남의 건 되고 그 외의 거는 이제 할인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안 된 분들은 2차 강의를 그 다음부터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쭉. 요거는 동차종합반 코스에서 7월 시험 끝나고 혹시 2차가 안 됐을 때는 근데 뭐 어차피 뭐 11월까지 발표까지 시간이 남으니까 그 이후에 코스입니다. 8월 이후에 시험 끝나고 합격했으면 뭐 이건 뭐 의미가 없게 되는 하는데 이때 기득 가면 다시 기본 강의를 가는데 천천히 갈 거예요. 아까 3월에 하는 기본 강의는 좀 빠르게 갈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천천하게 잡을 겁니다. 동차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차는 그 다들 오해하시는데 동차에 물리적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1차 때부터 하고 동차에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 부족하면 맞아요. 그래서 동차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외우고 여기서 나오면 풀고 여기서 안 나오면 안 푼다. 이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가는 거지. 그랬다가 기득은 모든 쟁점 다 해야 돼요. 기득 들어오서는 천천히 다 잡아드릴 거야. 동차 때는 중요 쟁점 위주로 잡으면서 이것만 외우고 가세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빈틈이 많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기득 오면은 다 잡아드리는 식으로 다시 강의가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코스고 동차종합반은 12월까지 강의 제공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1차 강의가 필요하시면 1차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열람실은 달라요. 열람실은 12월까지는 아니고요. 열람실은 이제 다시 거기 OT 때 안내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12월까지는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출석 확인하고 출석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할 거고요. 출석용 미달 시 수험 전문가의 면담 진행 제가 잡으러 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상담이지 않아요. 조별 상담으로 해서 다시 좀 적극적으로 잡으러 가려고요. 출석 우수자 포상하고 교시제라는 게 종치는 겁니다. 핸드폰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자료는 델리 과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내신학원을 모티브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는 출석 안 하거나 데일리 과제 안 하면 어머니께 전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전화하는 건 아니고 상담하면서 본인들을 조금씩 자극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합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자극용으로. 그 다음에 GS 답안지 보관 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원하시면은 저희 직원분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스캔 떠나갖고 그거를 개별 이름으로 저장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달라 그럴 때 드릴 거고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할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해드릴 거고요. 모든 답안지를 보관해 드리는 건 아니고 요청하신 분들 것만 저희가 스캔 떠서 보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GS 통계표는 뭐 제공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 1차 종합반하고 비슷해요. 모의고사는 현장 응시 때만 되는 거지 갑자기 와서 저 프린트 해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1차 종합반 때도 제가 후반부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장 왔을 때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보셔야 됩니다. 이건 오타고요. 이건 2차 종합반이고 실현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실현 원하시면 제가 많이 드릴게요. 자극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자극이 약하신 분들은 또 말씀하시고 격려와 위로로 해드릴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변리사 상담을 통해서 슬럼프와 시행착오 최소화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차종합반 운영에 대한 시스템적인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특허 공부법은 우리 정진환 변리사님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또 그런 특허 공부법은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진환 변리사님이나 박성보 변리사님도 도움을 많이 받아보세요. 워낙 정말 열심히 하는 신예들이기 때문에요. 수고하셨습니다.